안녕하세요 구독자님. 2024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 3월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한 일이 많길 언제나 기원드리며 새해 다짐들을 작심, 3일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날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시골스런 TV 우상꽁이 천직처럼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시골집과 농가주택, 한옥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다른 곳은 무조건 시골에 있는 집들을 철거하는 일이 더 낫다란 말을 쉽게 할 때, 시골스런 TV 우상꽁은 가족들의 손때와 소중한 추억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고 믿는 우상꽁은 리모델링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신축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런 이유로 인하여 리모델링 쪽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수리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하는 경우와 부모님이 계시진 않지만 가족들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 집을 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골이 좋아서 세컨하우스로 꾸미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골스런 TV는 전국에서 요청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남 순천 송강면에서 한옥 리모델링 변신 과정들을 보시고 계시는 가운데, 100년 가까이 된 한옥은 튼튼하게 잘 보존된 건물도 존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폐가처럼 험한 집들도 많습니다. 어떤 곳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군 경험도 검증하지 않은 채 부근에 있는 업체들을 부르긴 하나, 거의 대다수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란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면, 한 분야에서 천직처럼 오랫동안 작업을 한 입장에서 볼 때 작업하기 수월하고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기도 한답니다. 한옥과 시골집이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도움되는 말을 한다면, 이일 저일 겹치게 하면서 하는 곳은 절대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굳이 부연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은데, 변수가 많은 시골에 있는 집들을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위에서 열거한 상황들을 염두하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전남 순천 송강면의 생활권은 벌교가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주변 여건으로 볼 때 번잡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자연환경이 아주 매력적이란 장점이 있으며,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 멋진 한옥을 잘 구입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붕괴될 듯한 한옥을 경험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클라이언트 분의 안목이 탁월하단 판단과 생애, 처음 장만한 집을 정성을 담아달라고 적어준 메모가 아직도 여운처럼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모님과 나의 가족이 머물 집이란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하여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